바쁜 일상 속에서 틈틈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죠. 하지만 걷기도 효과를 보려면 거리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걷기보다 훨씬 짧은 시간, 짧은 거리로 심혈관병의 위험을 확 낮추는 가성비 운동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좀 걷다가 계단을 이용해 위층에 도달하면 이마에 기분 좋게 땀이 살짝 맺히죠. 바로 계단 오르기인데요. 계단 이용은 일상생활과 운동을 통합할 수 있는 매우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계단 5층을 걸어 올라가는 것으로 죽상 동맥경화증 등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최대 2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툴레인대 공중보건열대의학대학원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45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험 참가자들을 12.5년 추적 관찰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계단 5층은 약 50계단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가성비, 즉 시간 대비 효과가 탁월합니다. 하루에 만보를 걸으려면 대략적으로 1시간 30분 내외가 걸리는데요. 계단을 5층 오르는 데는 약 1분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내 아파트 계단을 20층 오르려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겠죠. 계단 오르기는 시간을 훨씬 적게 들이면서도 심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 연구에 참가한 루치 교수는 여러 요인으로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도 매일 계단 오르기를 열심히 하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이 운동은 심폐체력을 강화하고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가성비가 매우 높은 운동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을 병행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계단 오르기와 달리 계단 내려오기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경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계단을 오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